그리고 제가 막걸리는 미리 사다가 3일 동안 실온에 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막걸리가 보통 냉장고 속에 들어있잖아요. 냉장고 속에서 꺼내서 3일 동안 두면서 막걸리를 완숙을 시키는 겁니다. 탄산을 거의 빼주고 완숙을 시킴으로써 이미 새콤하게 밀폐 상태에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새콤한 맛이 잡균의 번식을 막아서 막걸리 식초가 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꿀병에 막걸리 한 병으로 식초를 만들 때는 이 바늘로 10개만 구멍을 뚫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딱 10개면 우리네 어머니들이 옛날에 좁은 병에 솔가지를 꽂아서 식초 만드는 거하고 공기 소통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약적인 공기를 주면서 식초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 초반에 잡균이 잘 붙습니다. 자, 초산균은 많은 양의 산소를 좋아하지만 나쁜 균도 많은 양의 산소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제약적으로 초반에 공기를 줌으로써 막걸리 식초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뜻한 물을 500ml 페트병에 담아서 수건 속에 이렇게 넣어두셔도 보온이 잘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갈아주시면 한 달 이내로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바닥이 차갑지 않도록 수건 하나 깔아서 그 병을 올려놓는 것만 해도 보온에 아주 좋습니다. 저을 때마다 맛을 보세요. 그래서 물에 타지 말고 직접 입에 넣고 맛을 마셔. 아이고, 시네? 그러면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 거를 따라 했으면 마지막까지 만들어지든 썩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초막이 올라올 때까지 절대로 젖지 않는다. 제가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 놓은 지 4일 되었습니다. 10월 8일 날 만들었으니까 9, 10, 11, 12 딱 4일째 되었네요. 그러면 초막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보통 한 23도에서 25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갈아줬습니다. 그러면 저 수건 속에 들어있는 막걸리병을 한번 꺼내서 초막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수병이 보온에는 아주 좋습니다.
10월 8일 맞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비닐 속에는 지금 바늘구멍 10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바늘구멍 10개를 뚫어놓은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입구가 좁은 초병에 솔가지를 꽂아서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적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 원리를 응용해서 꿀병에는 바늘구멍 10개 정도만 뚫어놓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초병에 솔가지를 꽂아두고 식초를 만들었던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비닐 속에는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닐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초막이 생겼어요. 자, 그럼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방울로 터트려서 그렇지, 초막이 지금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생겼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초막이 7, 80% 정도 생겼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는 도구는 우리가 먹는 밥수저, 스테인리스 수저로 저으시면 됩니다. 그 물기 하나도 없는 밥수저로 바로 막걸리 식초를 저으시면 됩니다. 저을 때는 밑에까지 앙금도 같이 저어주세요. 앙금을 같이 저어주어야지만이 앙금 속에서 잡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앙금에도 공기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저어주세요. 이 정도면 젓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1차 젓기가 끝났으니까요. 다음에 초막 생길 때 또다시 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막걸리만 가지고 종초 없이 식초를 만들 때는 초막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젓지 않습니다. 꼭 초막이 생길 때만 그때 밑에 앙금까지 전부 같이 저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초막이 생기기 전에는 젓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 만들기 도전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수건을 걷었으니까 다시 씌워줘야죠. 물병 그대로 넣어 놓으시고, 아침에 물병 갈아줬는데 아직도 따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온도계 그대로 꽂아 놓으시고,
지금 저희 집 실내 온도가 약한 21도에서 22도 정도 됩니다. 근데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꽂아 두니까 약한 24도에서 25도까지 올라갑니다. 생수병에 물을 넣을 때는 찬물을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생수병에 부어서 꼭 닫아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온도 금세 올라가고 있네요. 물병 꺼내고 수건 걷으니까 막 23도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수건 씌우고 다시 물병 넣어 놓으니까 지금 24도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25도 가까이 되면은 식초는 잘 만들어집니다. 23도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이왕이면 30도 온도를 맞추면 더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온도 맞출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식초는 잘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의 막걸리 식초 만들기 효초의 꿀팁이었습니다. 다음번 초막 생길 때 다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